제2계명을 더잘 지키게 하려고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2계명을 더잘 지키게 하려고 그 이후로 이후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그 이후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는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상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신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이시니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하고 그대가 하나님께서 예배받으시기를 열망하시며 모든 거짓 예배를 영적함으로 벌하실 만큼 진노하시고 이 계명을 위반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여기시며 그들을 벌하시되 상사대까지 하시겠다 경고하시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키는 자로 인정하시며 그들에게 은혜 베풀되 천대까지 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제2계명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2계명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 안에 있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제2계명의 예배의 방식을 논한다 하지만은 그 근처에는 우리를 마땅히 주님께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사상이 교리가 있습니다. 시편 45편 11절을 보세요.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마땅한 의무예요. 여러분 교통법규를 지키고 세금을 내고 국방 의무를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국민 모두가 합의한 것이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 위해서 마땅히 그리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자를 비난하죠. 음주운전하고 살인하고 국방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비난의 화살을 겨누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그분께 경배하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기에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즐거운 의무입니다. 절대 주권, 그분의 절대 주권 앞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계시록 15장 3,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4절에 있어요.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먼저 제2계명과 별도로 요한계시록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곧 어린 양의 노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대단히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은 비밀 문서, 뭐 암호집이 아니에요. 출애굽기의 노래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노래입니다. 수장된 애굽 군대들을 향하여 그들을 보면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미리암과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노래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마귀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내셨도다. 그 기쁨의 노래는 바로 어린 양의 노래예요.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은 특수한 사람만 해석할 수 있는 또 비유들의 모음이 아닙니다. 어떤 코드를 해석해가지고 정말 경건한 점을 알수 있다고 하는 비밀 지식을 소유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어떤 이유 없이 받아들였던 진리의 말씀, 어린 양의 노래가 담겨있는 구원의 책이었습니다. 이 찬양의 노래 가운데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You alone.
오직 주님께서만 거룩하시니 하나님께만 나의 절대 순종을 드리고 주님께만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교훈입니다. 사람에게 다른 이에게 굽신다는 거 아니에요. 힘 있는 자, 명예 있는 자, 좀 배운 자에게 경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짓신에게 굽신다고 두려워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선거가 있었어요. 지도자들이 세워집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인간 지도자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학문의 최고봉, 예술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분위기를 조장하고 어떤 특별한 환경을 만들어서 그런 일들을 시도하는 자들이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려는 열심이 있으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열심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예배의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찬송이라 하셨잖아요. 출애굽기 34장 13, 14절 봅시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들을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되 인간의 질투와 다르게 그것으로 인해 죄짓지 않으시죠. 그것은 순전하고도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유 분명해요.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시고 구원자이시기에 예배 받으시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 이런 열심이 있으시기에 규례를 정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여 보세요. 다른 피조물은 잘해. 사람이 문제야. 거짓 종교를 향한 하나님은 거짓 종교를 향해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노를 드러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2절 봅시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 이거 봤잖아요. 귀신과 교제하는 자. 아니 뭐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뭐 문화적인 통례대로 전통관습을 뭐 중시한다는 의미에서 잔 한 잔 따라드린 거예요. 제가 뭐 신앙식인 대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핑계대는 사람에게 아니다 그거 귀신이랑 교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나는 뭐 별 생각 없었어요. 결혼을 망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죠? 당대의 문화적인 흐름에 따라서 좀 유흥을 즐기는 것 뿐이에요.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한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일들의 중차대한 우주적인 성격을 기억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아닌 겁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그냥 한낱 좀 독특하다 그런 문화적인 현상의 일부가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것을 노여워하신다며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셔요. 그것은 슬픔과 분노, 기쁨과 즐거움, 애석함을 다 표현하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혐오하세요. 하나님보다 돈 너무 사랑하는 걸 혐오하세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앞에 벌벌 떨지 않고 건강 앞에 벌벌 떨는 자들 하나님 즐거워하지 않으세요. 그 귀신의 잔에 참여하는 걸 수 있어요. 예레미야 7장 18절 20절 봅시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육하여
탈레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르며 나의 노를 일으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자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매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르리니 불같이 사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가족 모두가 다 우상숭배에 빠져있죠. 아버지 불피고 자식들은 대금 죽고 부녀들은 가로만족해서 하늘의 여왕을 위해 과제를 만들고 전제를 부어드려서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키세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아빠는 돈에 중독되었고 엄마는 쇼핑에 중독되었고 아들은 인터넷과 음란물, 게임에 중독되었어요. 다 같이 하늘의 여신에게 떡을 구워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정말 위기의 때, 동시에 기회의 때를 살고 있어요. 위기의 때라면 그 어느 때보다 죄짓기 쉬운 때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 신앙이라는 게 별거 아니었구나. 감각도 잃어버리고 주의를 나누기도 할 건데 방언은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큰 일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알려줘야 되죠. 여러분 죽음이란 것은요 몹쓸 놈이에요. 죄가 가입하여 들어온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오셔서 사시고 순종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의 땅에 살고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지금 빠져있거든요. 어느 누구는 굶주려가고 있는데 어느 누구는 감각 없이 살고 있고 복음을 전할 긴박함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까? 하늘의 여왕에게 과자 구워드리면서 하나님을 잊고 있는 자들. 주여, 우리 각 사람이 주께서 파송하신 자 되어 예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전하게 하소서.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적합한 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인도하게 하소서. 이게 우리 기도입니다. 주여, 우리가 세일즈 매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마지못함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그리하게 하소서.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안에 있는 뜨거운 불로 인하여 그렇게 하소서. 이게 우리 기도입니다. 에스겔 16장 26에서 27절 봅시다.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들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이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았고 너를 미워하는 불쌍한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정신을 못 차려요. 에스겔 16장 대단히 노골적인 표현이거든요. 창기는 최소한 돈이라도 받고 자기를 내어주는데 너희는 오히려 돈을 주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거야. 그걸로 만족하지 못해서 더 좋은 사람들을 찾아가는구나. 이것은 뭘 비유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가 이렇게 심했던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신약성경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나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흡족하게 해줄 선생을 막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나랑 코드가 맞으면 거기 넉쭉 전하고 돈 갖다 바치고 시간 갖다 바치고 정성 갖다 바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고상하지 마. 우리는요,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할 때에 살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6절에서 20절 들어보세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곧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이 종말이 어땠을 보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입니다. 정말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죠. 너를 낳은 반석, 너를 내신 하나님.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어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설명하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최첨단의 신들에게 예배했는데 그것은 옛날 조상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것이었다. 유에 따라 한다는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름이에요. 이제 뭐 집합금지 조치도 많이 풀렸죠. 모일 거예요. 또 광란의 시간들을 가실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마음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지도자 너무 따르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찌무라 간조 김교준 선생님한테 좀 배워보세요. 나의 유일한 충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시오. 그 밖의 것에 대해서는 나는 독립적인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고 모든 것에 대하여 독립적이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 지사 충성의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요. 예수 이름이 죽을 수 있어요? 주님이 힘주시면 순교하겠습니다. 선포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너무 물을 많이 따요. 보세요. 너를 낳은 반석,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상관하지 않고 네가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합당히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에게 생명 바쳐가며 공양한 사람들 효부, 효녀 칭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조성자예요. 우리 양육자예요. 우리 구원자예요.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다. 완성하게 하시는 분인데 지금 우리를 돌보시는 분인데 그래서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잊었다고요? 이계명은요 하나님 명령이 아니에요. 그 안에 감추인 그 안에 숨어있는 그것이 전제하고 있는 교훈이 너무너무나 우리를 일으켜요. 뭐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 그 사랑을 모르니까 저렇게 헛짓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받았는데 또 잊어버리니까 오늘도 방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사랑에 젖어서 살아가세요. 그 사랑에 감동됨이 없이 밥숟가락에 입에 넣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좀 가지세요. 제 이계명을 위반하는 여러 세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호세아 2장 2절부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취하게 하고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취하게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예배하지 않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심판하겠다 하시오. 여러분 그 이계명에 붙어있는 그 청원들이 있잖아요. 이제 약간 비유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들을 보라시되 3세대까지 하고 계명을 지키면 은혜를 베풀 때 1000대까지 하겠다. 벌써 3세대와 1000대는 비교가 안 되죠. 이 말은 뭡니까? 조상들의 죄를 유전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죄악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은 3세대까지 미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스스로 예수 믿고 회개하는 자는 얼마든지 은총을 받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복은 이 저주와 심판에 비해 비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천대까지 미친다는 것이에요.
회개해서 은혜 받지 못한 악인이었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채 고집부리다가 심판에 떨어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형벌이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요. 없는 척 하지 마세요. 천국에 대해서 모호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지옥에 대해서 모호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맛보고 있는 지옥에 쓴 맛을 대충 덮어버리지 하지 마세요. 예수께만 경배하세요. 제2계명을 준수하는 여러 세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의 약속은 신명기 5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는. 주님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자, 이 의무를 지키는 자,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복 주세요. 영원히 복 주신다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남는 장사예요.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요, 얻고 또 얻어요. 동시에, 그걸 또 나눠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자는 줄이고 또 줄여요. 좋아 보이지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도 기꺼이 복주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분께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이제 그만 고집부려도 됩니다. 예수 앞에 두 손 드십시오. 그게 남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 효부와 효녀는 부모를 잘 공경한 이들이 나중에 유산을 상속받지 않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큰 재산을 받고 기뻐하는 걸 봅니다. 아, 이런 걸 의도했던 게 아닌데. 그러면서 또 좋은 일 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좋은 일이죠. 신자들은요, 주님 이보다 더한 걸 주세요. 마땅히 주님을 공경했을 뿐인데, 그곳에 내가 임하여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세요. 그러면서 뭐 꼼꼼히 신경 쓰지 마시고, 기대하면서 주님께 예배하세요. 그게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여러분 나중에 즐거워요. 여러 의문이 들지만, 덮어놓고, 일단 예배하세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묵상하며 예배하세요. 그분은 마땅히 찬양받으신 분입니다. 예배를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배를 명하십니다. 그때 우리 인생의 목적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예배 속의 즐거움을 찾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